이거는 야식 같은 거 막 미쳐 죽겠을 때 뭐 먹고 싶을 때 간단하잖아. 돼지게 하나 더 끓여줘? 응. 이 돼지들아. 응? 배고프지 않아? 카메라마가 둘이 때문에 원한 레바더리 자동으로 넣어? 아 배고프다고. 그걸 왜 찍냐 엄마. 가서 배고프네. 근데 와시TV 없어. 찍어야 돼. 2주 동안 못 올라갔어. 뭐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나 애 키워. 뭘 애 키워. 벌레다 벌레 오빠. 벌레 잡아 빨리. 오빠 벌레! 아 저 살겠다고 겨울에 저기서 그래 지금 냅두자. 조금만 배고파. 아, 밥 뭐, 해야지 뭐. 뭐 해. 우리 이게 간단히 그냥 태워 먹었을 때. 그치 그냥 미식이 너무 진짜, 있지. 어, 저는 미식의 엠버서더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찌개 있어. 오, 그거 진짜 이거. 맛있어 미식. 여러분 제가 미식 엠버서더거든요. 근데 그래 아 왜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 에, 아, 광고 영상은 아니니까 이게 광고 영상 아닌데 엠버서더로서 어떤 책인가? 그리고 일단 너무 맛있으니까. 아빠, 나 심심해. 심심해? 왜 밥 먹고 일단 밥을 짜게 먹으면 심심한 게 없어지지 않을까? 오늘은 일요일, 밥 먹고 와시TV 못 찍을래. 아 5시에 디자이너는 얘기를 했어. 일해야 돼. 일요일인데도 일하는 엄마야. 잘 알아봤어. 이게 일하기 싫지, 당연히. 아니, 나 심심하다고. 그래도 우리가 너 심심하다고 엄마 일 안 하고 다 팽겨치고 놀러만 다니면 이제 그냥 끝나는 마음은 이제 열심히 살아야 힘들면 정말 하루 정도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떠나도 근데 그거 매일 하면 안 되지만 가끔 정말 너무 그 부산 간 지가 얼마 됐니 가끔 하라 그랬지 그거 맨날 농땡이 치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끝나는 거야 와, 인생 배고프다 아, 아니 여기서는 배고프다 그러고 저기서는 바라보려고 앉아있고 나 너무 심심해 노래 Sing for me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못 보신 분들 또는 보셨던 분들도 제가 잠시 내가 이 씬을 제일 좋아하는데 미러를 아니 내가 대사를 안 줄게 아빠가 오늘 갖고 오겠다고 해 2분만에 알아 미러 갖고 올게요 2분만에 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모델 갖고 올게요 어, 2분만에 그리고 미식 밥을 데우겠어요 2분만에 좋아 아이 엄마가 아빠 가고 엄마 라우라 알았어 모자를 갖고 오겠어요. 2분 만에. 아니 이렇게 까나. 모자를 가져올게요. 2분 만에. 모자를 갖고 올게요. 2분 만에. 그러니까 아빠가 14살 때 만났던 어, 오빠 내 첫사랑을 만나고 얼마나 지금 흥분되고 설레는데 그 느낌 연기 못하네. 아, 그런 느낌을 잊은 지가 오래다. 아, 빨리. 모자를 갖고 올게요. 2분 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라울. 위선에 찬 저 물에 앉아 감히 너를 엔지 원해. 엔지 지훈아 아 대충 하자 아니 그거 안 되지 높다. 네가 노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목소리가 다 막혀 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돼 위선에 찬 저 물에 앉아 감히 너를 원해 거짓에 찬 저 무모한 자 너무나 내 영광 라라라라라라라라 배고프다 이걸 뭘 찍어 왜? 이거는 그냥 저기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 밀는 거? 오 미쉬 그럼 우리는 금방 맛있는 부대찌개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 부대찌개 없어 이거 맛있잖아 엠버서더를 내가 한 이유가 있지 원래도 미식을 먹었거든 미식. 옛날에 그 광고를 한번 하긴 했었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즉석밥 육즙은 다 미식이에요 얘네가 진짜 건강해가지고 근데 맛이 있어 있어 봐봐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안 추가 안 했지 햄이 이거 봐 내용물 끓이기만 하면 돼 철판에다가 계란 후라이한 거 맛있지 잘 이제 코코 먹는 게 보다 확실히 계란 몇 개 할까? 몇 개? 한 네 개? 지금도 먹었네 일단 세 개 하고 국소밥이라도 좀 늘려놔 아 그렇다? 어디 있어? 닭소밥 꺼내놨어 세 개니까 좀 많이 돌려야죠
일로 와봐. 나 이거 레시피 하나 찍으면 좋을 것 같아. 뭔데? 이거는 이제 저거야.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아주 좋지. 팽이버섯 튀김인데 올리브유를 튀기기 때문에 살살 닦아줍니다. 이렇게 살살. 이게 뭉탱이가 있어야 돼서 뭉탱이 다 갈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물기가 빠져야 돼. 튀겨야 되니까. 시원이 좋아. 아, 이거 저번에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물기를 난 좀 빼줄게. 되게 간단하고 예쁘고 약간 술안주 같은 걸 여러분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다가 일본 이렇게 셰프가 하는 거를 봤어. 괜찮겠는데? 해가지고 해볼 것 같아. 이렇게 비닐에다가 이 정도 사이즈로 넣어줘요. 비닐에다 넣지? 아유, 오빠는 모르지. 설명을 안 해봤어. 여기 딱 보면 질척이더라. 아, 저기 안 쓰는 거 보관하려고? 이게 안 쓰는 거는 좀 먹으려고 하는 거. 덩어리들만. 얘네는 그냥 나중에 볶아먹고 이럴 때 써야 되고, 이렇게 됐죠. 뭐, 옥수수 전분이랑 감자 전분. 사람은... 저는 감자 전분을 넣겠습니다. 넣어주는 거야. 안에 분비를 해서, 쉐킷쉐킷을 해주세요. 이렇게 쉐킷쉐킷이 됐죠? 쪽파나, 뭐, 대파, 데코로. 하나 있어봐. 쉐킷하게. 얇게. 그냥 위에다 솔솔 뿌릴 거거든요. 아유, 계란 후라이가 다 식었네. 내가 이거 갑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먹어봐서 그래야지. 같이 먹어, 부대찌개랑. 내가 너무 가서 이거 한 번 넣어야지. 올리브유, 어허, 그거 됐어. 올리브유를 좀 튀길 거니까 듬뿍. 아, 여기서 자기 지금 배고프 저걸 채우고 있네. 아무 소스 안 들어가. 근데 이걸 만드는 거지. 마요네즈 폰즈 소스인데 저는 폰즈가 없어요. 그래서 마요네즈 이거는 올리브오일로 만든 마요네즈여서 건강한 마요네즈래요. 소스예요. 마요네즈 여기 찍어 먹으면 돼. 나는 폰즈가 없어서 원래 폰즈를 넣었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쯔유. 폰즈가 뭔가? 일본 소스 중에 하나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섞어가지고 찍어주시면 되고. 약간 이게 분산 요리처럼 되네. 이렇게 눌러주면서 납작하게. 전분이 있어서 서로 달라붙으니까 조금 어떤 간격을 이쪽에 해주시면서. 거의 튀기듯이 바삭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센 불에서. 노릇노릇 이제 전체적으로 딱딱해지면 쓸 거예요. 일단 된 것들은 플레이팅 하는 거고 깎아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 깎아 같은 거 먹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한테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썰어둔 우리 쪽파 그냥 얇게 한 거. 또 하나의 반찬이 금방 딱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야식 같은 거 막 미쳐 죽겠을 때 뭐 먹고 싶을 때 간단하잖아. 예예 부대찌개 끓여놓아라. 이게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 파 하나 안 넣었어 지금 그대로야. 근데 진짜 실해. 아 맛있겠다. 팽이버섯 한번 먹어봐. 입천장 확 튀게 만들 거지. 한 번에 쏙 넘겨야 돼. 맛있지? 오야야 이거 맛있지? 오야 이거 어디 약간 주점 같은 데서 팔아도 되지 않아? 맛있지? 오 근데 이상인데? 아니 맛있더라니까 내가 해보고 먹이는 거야 다. 떠나야지 진짜 이런 와이프 없다. 잘했어. 잘 먹겠습니다. 소스는 안 주세요? 아 맞아. 한입에 넣어. 어때? 이게 디테일하네. 다 구웠네. 다 구웠어. 다 구웠네. 갓 튀겼어. 1화를 얘기 좀 해주세요. 지훈이 반에 엄청 귀여운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사친. 근데 지훈이랑 완전 친하진 않아? 응. 아, 친하게 지내. 걔 너무 좋아해. 엄마 걔 팬이야. 그치 시간에 소세지 핫바가 나왔단 말이에요. 걔 친구가 제 앞에 앉았는데 계속 이렇게 밥 먹다가 걔가 이렇게 소세지 먹는 거예요. 걔가 그거 딱 먹더니 아, 그 표정을 봐야 돼. 갖고 왔네, 갖고 왔어.
그런 걸 갖다 표현한다는 게 그러니까 갓 구웠다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기 예사롭지 않은 거지. 응, 또 그냥 보신다 이러잖아. 아주 표현력도 좋고. 나나 몇 살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갚았어 이런 거예요. 너무 귀여워. 난 그때가 벌써 여름 쪽이었어. 그래서 엄마 그때부터 팬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가서 봤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그 친구. 아 햄이 없잖아. 그 뱃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뭐죠? 응. 햄을 굽는다고? 아니. 부대찌개 하나 더 끓여줘? 응. 근데 하얗다니요. 저 너무 좋아. 돼지들아. 너무 맛있다. 괜찮아? 괜찮아. 내 걱정하기는 뭐. 괜찮아? 아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괜찮아? 무슨 그릇? 어떤 그릇? 너 지금? 엄마 괜찮아? 오늘 뭐 아무런 뭐가 소득도 없는 이 영상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왜 소득이 없어? 레시피가 있는데 귀한 레시피가. 그건 맞아. 아까 점심 뭐 하고 우리 그거 먹고 뒤에 더 있으면 찔러야지. 역시나 거기서 끝났네 오늘. 왜냐면 오늘 일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일하는 장면은 못 찍게 되었습니다. 못 찍었고 다 같이 짜장면. 짜장면집에서 탕수육이랑 뭐지 짬뽕 짜장면 볶음밥 해갖고 다 같이 누나 먹고 그리고 들어왔더니 벌써 이제 9시가 됐네.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이에요. 아싸! 하루만 버티면 주말이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약간 12월 말 약간 그 느낌인데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올게요. 빠이! t 슈프림 스티커 누가 거기 카메라 안 갖다 붙이고 저 귀한 건데 내 아끼는 건데 뭐 아끼는 거 좀 버리든지 아끼는 거 아니야 저 앞에 다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버리는 건데 그거 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있는데 그거 있길래 내가 뭘 쓰레기 있는데 들어가 있어 뭐 하는 거 어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또 말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다